지인 언니예요. 오늘도 저에게 와주신 여러분 진짜 진짜 감사합니다. 자, 그간 제가 올렸던 영상들을 보시고 많이 주셨던 질문들 중에 지인 언니가 쓰는 제품 좀 소개해 주세요가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너무 잘 쓰고 있는 제품들 중에 이 아마존에서 한 개 이상 구입했던 것들을 모아봤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온라인으로 물건을 구입할 때 정말 꼼꼼하게 보거든요. 리뷰도 다 보고 그리고 평점, 심지어 컴플레인 들어온 것까지 다 살펴보는 편이라 저는 대체적으로 물건을 잘 사는 편이에요. 거의 실패가 없죠. 근데 제가 한 개 이상 샀다, 이건 뭐 굉장히 마음에 드는 거죠. 출발할게요. 제일 먼저 소개할 아이는요, 제가 벌써 한 네 통 정도 구입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토너 제품이에요. 하나를 사면 아주 듬뿍듬뿍 쓰는데도 거의 서너 달 정도 쓰는 것 같아요. 거두절미, 가격부터 알려드릴게요. 아마존에 나와 있는 가격이 바로, 자라란! 8불이에요, 8불. 자, 보셨다시피 바로 세이우스에서 나온 위치 하젤 토너예요. 제가 이거 라이브에서 소개를 먼저 해드렸었는데 이미 다들 알고 또 쓰고 계시더라고요. 뭐 좋은 건 그러니까 소문을 낼 필요가 없어. 다 알아서들 찾아서 쓰니까. 자, 그래도 혹시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추천을 해드립니다. 자, 일단 토너 안 쓰시는 분들은 거의 없죠. 이 피부 결을 정돈하는 의미, 화장품이 잘 먹게 다져주는 단계니까 꼭 쓰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 토너에 막 몇만 원씩 드릴 필요가 없더라고요.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 비싼 거를 써봐도 저는 특별히 다른 점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렴하면서 순한 이 알코올 프리 제품을 찾아서 쓰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저는 특히 오일을 토너에 섞어서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더더 순한 제품을 찾게 됐죠. 그래서 사용하게 된 게 바로 얘예요. 자, 일단 전성분을 딱 살펴보면 7가지가 다예요. 뭐 정제수, 알로에베라 잎즙, 뭐 글리세린 요 정도. 거의 물이죠. 그냥 봐도 정말 순해요. 특히 요 알로에베라 즙은요, 피부 진정에 아주 좋은 특별한 성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게요, 특히 뷰티 유튜버들 사이에서 아주 최강 추천 토너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뭐 나름 뷰티 유튜버 축에 끼지 않을까요? 자, 사이즈가 거의 슈퍼맨급이에요. 355ml 대용량이죠. 그래서 정말 부담이 없어요. 자, 종류는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장미향, 뭐 오이, 복숭아, 라임, 무향도 있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코스코에서도 판다고 하는데 저는 항상 아마존에서 구입을 했어요. 자,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 순한 거. 알코올 프리, 파라벤 프리, 글루텐 프리, 프탈레이트 프리. 이 프탈레이트는요, 요거는 환경 호르몬이 생기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스킨 토너를 한번 이렇게 싹 보세요. 그래서 만약에 알코올 성분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면은 그거 다 사용하시고 가급적 알코올 프리 제품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피부에 훨씬 자극이 없어요. 저는 요거를요, 저녁 세안 후에는 화장솜에 묻혀서 닥토로 쓰고요. 화장 잔여물이라든지 피부결 정돈을 해주는 용도로 쓰고요. 그리고 아침에는 요렇게 미스트 공병에다가 따라서 넣고 한 5번 정도를 겹겹이 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분 장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러면 화장도 아주 잘 먹고요. 그리고 건조함도 굉장히 많이 해소가 되더라고요. 양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아끼지 말고 아주 그냥 맘껏 쓰세요. 저도 그러고 있답니다. 자, 두 번째 제품은요, 바로 요 비누예요. 참 못생겼죠. 자, 요게 일반 비누가 아니고 달걀 흰자 비누로 굉장히 유명하죠. 스웨덴 에그팩이라고 제가 한국에서도 아마 홈쇼핑에서 본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봤더니 팔더라고요. 저는 피부가 민감성이면서 요 코하고 나비존 그리고 이마는 굉장히 지성이에요. 피지 분비도 많고 또 그만큼 모공도 커요. 그래서 그 부분만 따로 관리를 해줘야만 돼요. 근데 모공 관리에는 정말 달걀 흰자 팩만 한 게 없죠. 뭐 피지를 제거해주고 또 모공을 쫀쫀하게 해주는 천연팩으로 보통 지성 피부에 굉장히 많이들 하잖아요. 근데 이걸 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귀찮아요. 할 때마다 노란자랑 또 하얀자랑 분리해야 되죠. 또 거품이 충분하게 나야 되니까 저어줘야 되죠.
그래서 잘 안 하게 돼요. 근데 요 비누는요, 달걀 흰자에 들어있는 단백질인 레시틴하고 알부민이 주성분이에요. 그리고 보습을 강화하는 리놀린 성분도 들어있고요. 그래서 저처럼 부분적으로 모공, 각질, 블랙헤드 관리하실 분들에게는 굉장히 편한 제품이죠. 그냥 계란 흰자 팩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제품 광고에는요, 이 팩을 한 다음에 파운데이션 지속력이 12시간이 유지가 되더라 하는 뭐 요런 말도 나오는데, 에이 뭐 그건 뭐 제가 장담할 수는 없고, 자기네 제품 자기네가 광고하는 거니까 뭔 말은 못해, 그죠? 근데 사용을 한 날은 아무래도 번들거림이 안 한 날보다 적긴 해요. 그래서 저는 보통 요걸 아침 세안때 사용을 해요. 물을 묻혀서 조금만 비벼도요 거품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이게 비비면 비빌수록 계속 거품이 나요. 비벼서 또 거품 만들어서 올리고. 자, 그리고 그 거품을 필요 부위에 올려두세요. 아주 수북하게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한 3분 정도 기다리세요. 그러니까 저는 요 시간에 양치를 해요. 그 다음에 한번 싹 마사지 해주시고 그리고 깨끗하게 닦아내시면 아주 간단하게 계란 흰자팩을 끝낸 거예요. 매일은 아니고요. 한 일주일에 두세 번은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특히 아마존에는 개수가 아주 다양해요. 뭐 두 개도 살 수 있고 네 개도 살 수 있고 여섯 개도 살 수 있고, 저는 여섯 개짜리를 샀는데 아주 뭐 그냥 평생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 제 딸아이가 지금 여드름이 막 올라오는 때라 저보다 아주 열심히 사용을 하더라고요. 특히 지성 피부인 분들에게 아주 적극 추천합니다. 자, 다음 소개할 제품은요, 바로 헤어 제품인데요. 진짜 기가 막힌 제품이에요. 뭐냐면요, 60초 후에 공개됩니다. 이 제품 역시 협찬도 광고도 아니에요. 근데 요거는 제가 선물을 받은 거예요. 친한 언니한테. 근데 사용을 해보니까 이 제품이 필요하신 분이 있겠다 싶어서 소개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명 바르는 보톡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거를 딱 한번 사용을 해보고 진짜 느낌이 너무 신기해서 제가 웹사이트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근데 깜짝 놀란 게, 아니 이게 한국 제품인 거예요. 저는 당연히 미국 제품인 줄 알았어요. 제가 들어간 데도 미국 사이트였고. 그래서 당연히 미국 건 줄 알았죠. 자, 구성이요. 마스크, 앰플, 필링 크림 이렇게 3단계 구성이에요. 이제 제일 신기한 게 바로 이 앰플. 요거를 얼굴에 바르니까요, 얼굴이 따끔따끔따끔따끔해요. 그래서 나는 처음에 부작용인 줄 알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워낙 그런 거에 제가 민감하거든요. 내 피부에 안 맞는 건 줄 알고. 그래서 아주 급하게 찾아본 거예요. 뭐 성분이라든지 사용법 같은 거를. 근데 이게 따끔거리는 게 맞대요. 마이크로 스피어라는 신기술인데, 뭐 주사나 레이저 같은 그런 시술 없이 피부에 콜라겐을 뭐 주입시키는 그런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름을 잡고 싶은 분들에게 참 적당한 제품인 것 같아요. 제가 얼굴에 살이 별로 없어갖고 자꾸 요 볼살 여기 주름이 신경이 쓰이거든요. 이렇게 웃으면 막 2중 3중으로 접혀서. 근데 요거를 사용을 하고 에이 뭐 있겠어 하고 자고 다음날 봤더니 확실히 여기 턱 부분에 이렇게 2중 3중으로 잡혀있던 주름이 완화가 좀 됐어요. 자, 어젯밤에 미라클 톡스를 바르고 자고 일어난 상태예요. 지금 확실히 주름이 덜 잡혀요. 여기가. 그리고 지금도 만지면 살짝 따끔따끔해요. 그러니까 요렇게 앰플 요거가 제일 중요한데요. 얘를 뚜껑하고 분리를 해서 요 밑에 끼워주면 되고요. 요렇게 눌러주면 쭉 하고 이렇게 내용물이 나와요. 요 앰플 하나가 한 번 사용하는 건데 양이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그래서 목이라든지 손에 좀 발라주잖아요, 우리 보통. 근데 이거는 보니까 얼굴에만 바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겹겹이 계속 발라줬어요. 그 한 양을 다. 자, 그리고 바르면서 약간 따끔거리는데 이거를 바르고 자죠. 그리고 아침에 세수할 때 물을 묻힐 때까지 따끔거려요. 그게 바로 마이크로 스피어라는 게 작용을 하는 거래요. 그래서 피부를 자극을 계속 줘서 영양분이 더 깊게 침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써본 화장품 중에는 제일 신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앰플하고 그 다음에 들어있는 마스크 그거 올려주고 마지막에 요 크림까지 발라주면 딱 끝나는 건데, 크림은 양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크림은 뭐 한 달이 아니고 그 이상 충분히 쓸 수 있는 일반 보통 크림처럼 양이 많고요. 저는 요걸 선물로 받았잖아요. 근데 저는 요거 다 사용하고 한 번 더 제가 사보려고 합니다. 일단 좀 많이 신기했어요. 자, 그래서 주름이라든지 탄력에 좀 확실하게 효과를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세요.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제가 미국 사이트는 링크를 걸어둘게요. 근데 한국은 그냥 미라클 톡스로 검색을 해보시면 돼요.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자,
다음은 헤어 제품.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 정말 대단한 제품이에요. 이 아마존 헤어팩 부분 최장, 최고 1위! 진짜 많이들 쓰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 제품은 한 세네 통 산 것 같아요. 바로 알바자릴라 아르간 헤어 마스크예요. 근데 여러분, 컨디셔너, 트리트먼트, 헤어팩, 헤어 마스크 차이 다 아시나요? 이 컨디셔너는 그냥 린스, 영양을 주는 게 아니고요. 머리카락에 그냥 막을 쳐줘서 부들부들하게 엉김없이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 또 트리트먼트하고 헤어팩하고 헤어 마스크는 모발에 영양을 주는 제품. 그래서 바르고 난 뒤에 몇 분 정도는 둬야 효과가 있죠. 트리트먼트보다는 헤어팩하고 헤어 마스크가 조금 더 고농축이에요. 근데 이 제품이 바로 헤어 마스크 부분에서 완전 장악을 했어요. 자, 일단 저처럼 염색모, 파마, 손상모에는 진짜 짱이에요. 특히 제가 좋아하는 아르간 오일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일단 샴푸를 하고 물기를 쫙 짜내세요. 가급적. 가급적 많이 짜내시고요. 거기다가 한 요만큼만 덜어서 발라주세요. 고농축이라 굉장히 두껍고 찐득찐득해요. 바를 때 이렇게 위에서 밑으로 먼저 한번 바르고요. 그 다음에는 밑에서 위로 꾹꾹꾹꾹 누르듯이 마사지를 해서 올라가면 훨씬 더 흡수가 잘 돼요. 제 말이 맞아요. 확실해요. 진짜 정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보통 헤어팩 바를 때랑은 느낌이 확 달라요. 일단 걸림이 하나도 없이 쭉쭉 손가락 사이로 빠져요, 머리카락이. 응? 그리고 이 상태로 한 5분 정도 두세요. 그리고 그 사이에 뭐 샤워하고 양치하고 세수하고 뭐 그럼 5분 후딱 지나가죠. 그리고 헹궈내세요. 근데 헹굴 때 물이 딱 닿는 순간 아 이게 왜 좋다고 하는구나 그냥 느끼실 거예요. 물만 닿는데 그냥 비단결처럼 찰랑찰랑찰랑찰랑 그냥 전지현 머릿결 나셨어. 제가 써본 헤어팩 중에는 단연코 최고예요. 특히 저희 집은 저도 머리가 이렇게 길지만 딸아이도 엄청 머리가 길어요. 그래서 헤어팩이 정말 필수거든요. 근데 요거를 저희가 올해 1월 26일날 샀네요. 여기 보니까. 근데 둘이 같이 쓰고 있는데도 아직 이만큼이나 남았어요. 그러니까 양이 엄청난 거죠. 가격도 뭐 이 정도면 굉장히 착한 편이죠. 자, 그래서 이 아마존에서는 거의 인기 스타예요. 근데 제가 이걸 한국 사이트에서 한번 찾아보니까 이거는 현재까지는 직구 말고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근데 혹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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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뭐 배송비라든지 이런 게 있으니까 뭐 두세 개 정도 같이 묶어서 직구라도 감행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지 정말 가치가 있습니다. 자, 머리를 다 감고요. 이제 타월 드라이만 딱 한 거예요. 제가 이 제품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머릿결을 한번 찍어봐뒀어요. Oh, no. 이래요, 상태가. 이거 다 린스 한 거예요. 근데 요건 요 제품을 사용했을 때 머리 상태. 확실히 다르죠? 이 손상모 헤어팩 필요하신 분은 정말 이 제품 강추합니다. 사실 제가 이 모든 제품을 라이브, 제 라이브에서는 이미 다 공개를 했었어요. 이거 좋다, 저거 좋다. 그래서 제 라이브에 오셨던 분들은 이미 다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 라이브가 이렇게 알짜배기라니까? 네. 모든 분들이 제 라이브로 와서 보실 순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따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근데 라이브에 오면은 매번 이렇게 알짜배기 템들이 있다는 사실. 자, 여러분 놀러 오시고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꿀같은 영상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가세요.